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는 여러분들 설날을 앞두고 자녀분들에게 세뱃돈으로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우리가 이제 경제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기다 좀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경제 교육 이야기 오늘 다양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자녀분들에게 경제 교육을 왜 시켜줘야 하는지 또 문제는 시켜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사실 30대, 40대 돼서 재테크 공부하려면은 아이고 좀 일찍 할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도 어릴 적부터 시켜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시켜줘야 될지 이런 거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런 고민들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의 문혜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참 한참 선배를 제가 이렇게 또 불러왔습니다. 아유. 네. 나올 수 있어서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 자, 우리 실제로 문 기자도 지금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초등학교 6학년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그렇군요. 딸 아들 이렇게 어떻게 되죠? 두 명의 딸을. 아, 두 명의 딸이 네. 공주님을 키우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또 학원비도 좀 이제 들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뭐 많이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많이 쓰는 편 아니시고. 네,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 저 주변에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학원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안 쓰시는 분들도 인당 100. 와. 조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 인당 200 정도 쓰시는 게 제 경험으로는 너무 좋은, 제가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곳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구로 삽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동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저도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서울의 주요 교육지에서 한 달에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를 쓰는지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또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는 게 뭐 태권도 하나 보내고 또 음악도 하나 해야 되잖아요. 음악도 그렇죠. 하나 보내고 또 영어도 하나 보내고. 자,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럼 세 개 깔면 60만 원이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인데 수학도 좀 부족하면 수학도 하나 보내고 그러면 80만 원. 그렇죠. 하나 20만 원씩 하니까. 와, 이거 제 얼굴 부리고 큰일 났습니다. 좋은 동네는 과목당 40, 50도 올라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계속 불어나고 뭐 여기다 논술도 미리 가르치는 분들 논술도 가르치고 참 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왜 그렇게 열심히 주변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다들 교육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녀 수가 적고요. 지금의 어머님 세대들이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자식도 진짜 열심히 키웁니다. 좋은 대학을 가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네.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요새는 미취학 단계서부터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나처럼 좀 나보단 좀 덜 고생하고 좀 세상에서 좀 가능하면 갑으로 열심히 좀 잘 살아라. 잘 먹고 인정받으면서. 잘 살아라.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벌기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투자의 이 소득에는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했던 소득은 바로 이제 근로소득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가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게 큰 가치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와서 보면 월급이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올해 지금 여러분 연봉협상 계산해보시면 작년에 월 인플레이션이 한 6%에서 7% 정도 됐습니다. 올해 연봉이 6%, 7% 오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못 오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갈수록 내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내 근로소득의 가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투자소득 이렇게 소득을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근로소득에 대한 투자만 하고 있는가? 자녀가 나중에 투자 소득을 낼 수 있고 또는 사업 소득을 낼 수 있는 경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 그리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우리 경제 교육 왜 시켜야 할까요? 예, 제 주변에는 제 경험상 재테크에 굉장히 성공한 혹은 본인의 소득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자산을 일군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제 경제적 경험, 자유를 얻은. 네. 뭐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풍요로움. 돈 걱정 좀 덜하고 살 수 있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제 경험상. 네네. 하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경제적 궁핍함을 많이 경험한 세대. 혹은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재테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양한 경제 활동에 어려서부터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이 익숙한 친구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차이가 사실은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정말 AI의 세대고 로봇의 세대고 어떤 세대냐면 결국에는 임금이 굉장히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높은 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득자들은 계속 높은 소득을 계속 추구하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임금이 이렇게 양극화되게 되면 투자 소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꾸준한 소득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자본을 공부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이가 보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제 지능. 이제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 지능이 아니라 경제 지능까지 키워 줘야 되는 아, 부모 되기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책임감이 무거워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뭐 열심히 돈 벌면은 다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돈만 벌어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또 걱정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벌어 가지고 너무 많이 내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물려주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와는 또 별개로 어른이 되었을 때 경제 활동을 굉장히 현명하게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경제 지능이야말로 경제 지능.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 지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경제 지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경제 교육하면 이런 거예요. 뭐 용돈 기입장을 써라. 내가 만 원을 일주일에 줄 테니 네가 쓰는 걸 다 기록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다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축에 집중돼 있고 이제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지키는지, 어떻게 아껴서 쓰는지에 대한 교육의 그동안 경제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대는 달라지고 있고 실제로 부자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 이상의 경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단순히 내 자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어릴 적부터 키워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기본기가 중요하다. 경제 기본기. 자, 우리 손흥민 아빠가 기본기만 7년 시켰다고 해요. 네, 그 아들에게 축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축구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기본기가 받쳐져 있지 않으면 축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인데요. 경제 교육도 이제 기본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기라는 게 결국 공을 다루는 기본적인 감각이 없는데 우리가 슛 연습부터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 교육도 사실은 용돈 관리 혹은 뭐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거 다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서 경제적인 관념, 경제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뭐 작년에 재작년에 주식 뭐 뜨고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고 주식을 사주고 이런 거는 뒷단의 이야기고 그 전에 먼저 경제적 관념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자, 눈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생활 속에서 제가 뭐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 사실은 지금의 부모님 세대 자체가 경제적인 지능을 본능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땡땡몬 빵을 사서 그 안에 무슨 뭐 띠부실 같은 게 들어있는데 네네 포켓몬 빵 네 포켓몬 빵 네. 중고 거래로 네네네 열심히 어디다 팔아요. 내놓고 팔아요. 혹은 자기가 가진 물건을 비싸게 자기 친구들에게 팝니다. 그럼 보통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보통은 야 그럼 왜 파냐? 왜 너 그거 파냐? 친구들한테 욕먹으면 어디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런 거 쓸데없는 짓 왜 하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가르침은 그거를 얼마에 팔았니? 너 1,500원에 샀는데 그걸 빵을 먹고 2,000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럼 네가 얼마를 번 거니? 사실 500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빵을 먹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000원 플러스 1,500원, 3,500원이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중고거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 조심해볼까? 즉,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돈에 대한 관념이나 돈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필요하고 아직 그 나이에 무슨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지능을 꺾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적극 얘기해주고 네. 그것이 어떤지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은 조언해주고 우려해주고 그런 활동들이 생활 속에서 계속 켜켜이 쌓여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같이 본다든지 뭐 어린이 매체 저희 주니어 생글생글 같은 사실 그걸 읽으면 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매, 중고 매매, 뭐 혹은 무역, 환율 그런 게 사실 생활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해외여행 갈 때 환율 얘기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네. 혹은 엄마가 뭐 중고차 사야 되거나 중고 거래할 때 이거 새 거는 얼만데 중고 가게 얼마고 이런 얘기 하시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활 속에서 사실은 부모님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녹여내야 돼요. 자, 형아가 동생한테 말도 안 되는 장난감을 사실은 제가 1,000원에 사줬는데 그거 800원에 판다. 야단치죠. 동생한테 사기치는 이런 나쁜 형아. 아닙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내가 이걸 1,000원에 사줬는데 800원에 팔 생각을 했니? 그런데 동생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새 거가 1,000원이야. 그런데 네가 형아 거 실컷 쓰던 거를 800원에 사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네가 조금만 돈을 모으면 새 걸 살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어떠한 이슈도 그러네요.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고 굉장히 대화로 풀어내는 어떤 생활 습관을 먼저 어머님부터 장착하시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마치 조금은 금기시되는 뭐 그런 일종의 뭐 유교적인 뭐 유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어릴 적에 뭐 급식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엄마한테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우리 재산이 얼마예요? 우리 집 얼마예요? 야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러셨잖아요. 그런 건 네가 알 거 아니지. 넌 네 공부나 해.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기초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어떤 이제 교재를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그렇게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애들 밥 챙겨주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경제 학원은 없잖아요. 없죠. 경제 학원이 없으면 뭘로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주니어 생글생글이 굉장히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네. 어린이 청소년 경제 논술 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을 한국 경제 신문이 이제 작년 초에 런칭을 했고요. 지금 아주 좋은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내가 어릴 적에 나왔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니어 생글생글 오늘 저희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경제에 관련된 콘텐츠를 검색해보시고 아이들에게 뭐 경제 유튜브를 보여주셔도 되고 모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생글생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오는 이제 신문인데요. 아이들 신문입니다. 이쁘게 컬러풀하게 만들었어. 이거 뭐 인쇄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장, 한 부에 2,000원이면? 굉장히 그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재미있는 그림과 그래프로 어떻게 네네. 하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경제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림과 함께 이제 경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보니까 중간에 뭐 만화도 있어요. 예전에 저는 신문 보라고 그러면 만화만 봤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만화가 제일 인기 코너다. 그래서 만화라도 봐라. 만화라도 보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만화가 그냥 만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에서 배우시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그 경제 이론을 경제학의 쉽게. 이론을 쉽게 만화로 풀어낸 겁니다. 자, 이런 교재는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읽어야 됩니까? 사실은 저희의 지금 현재 독자층은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실제로 유치원 중에 조금 단체 구독하시는 유치원이 있어요. 되게 그 잘 사는 동네 유치원이 그걸 한다면서요. 네. 아, 참 유치원부터 이거를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건 누가 부모가 그걸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유치원 원장님이 결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데 참. 그래 유치원도 하고 또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별다른 가이드 없이 아이들이 읽고 따라올 정도는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 한 3,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가 딱 맞는 연령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다만 저학년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특정 콘텐츠를 골라서 같이 대화하면서 조금 가이드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마음을 열고 보니까 제가 봐도 저한테도 제가 경제신문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요. 재밌는 내용들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주니어 생글 기자가 간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기자가 돼가지고 화폐박물관에 갔던 이야기를 이렇게 또 담았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보면 본인들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부모님들이 보시면 아 그래 여기 한번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한번 데리고 가볼까 또 이런 것도 좀 체험을 시켜줄 수 있겠네 하는 저희 아이디어도. 지금 주니어 생글 기자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와. 이 친구들은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기업체 CEO 인터뷰 혹은 제조 현장 혹은 다양한 뭐 대학, 연구소 이런 곳의 인터뷰나 취재 활동에 지원을 해서 가고 있고요.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뭐 현대차, 카이스트, 뭐 제조업체는 시몬스, 롯데그룹 혹은 뭐 주한 외국 대사님 인터뷰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와 집에서 할 수 없는 활동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의사 부모를 둔 자녀가 의사가 되고 외교관 부모 외교관이 되고 뭐 우리도 기자 법조인도 법조가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물론 머리도 있겠지만 보고 자란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고 자란 게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저도 이제 우리가 각자 직업이라는 게 그 범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좀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 가장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럼요. 좀 늦었어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건 대학교도 대학교 친구들도 많이 본다고 해요. 이 생글생글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위한 경제논술 신문이에요. 생글생글. 네, 맞습니다. 뭐 너무 유명해요, 사실은. 생글생글은 이미 발간된 지 17년, 18년 정도 됐고요. 너무 너무 유명해서. 경제 원리나 경제 패러다임으로 보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텍스트로 옮겨놨고요. 교수님, 학교 선생님, 기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이제 문해력, 글을 읽는 능력이나 혹은 글을 쓰는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글생글을 저도 이제 실제로 제가 기고도 하고 이제 쭉 보는데 이 생글생글만 잘 읽어도 정말 글쓰기 능력이나 아니면은 경제 관련된 논술 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 논술 시험의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생글생글 내용 같은 것들 보시면요. 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또 이제 찬반 토론,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경우에 찬반의 이슈로 가지고 논술을 풀어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라든지 조별활동에서 이런 찬반 토론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서 아이가 좀 더 자신감 갖고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니어 생글과 생글생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경제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좀 가성비 있는 교육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말했듯이 이거 아니어도 이미 학원비로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부모로서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저희 일단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을 보시면 어른들 신문을 보시면 또 패키지로 생글생글이나 주니어 생글생글 무료로 보실 수도 있고 잠깐만요. 무료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여태껏 나 신문만 보고 이건 안 본 사람들은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옆집 우리 옆집 뭐 친구 아들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생글생글이나 주니어 생글만 원하시면 뭐 6개월 구독, 1년 구독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신문을 보시면서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서서히 생깁니다. 이걸 보다 보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액션 플랜으로 넘어가서 집에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내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용돈 기입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경제 공부인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네. 용돈 기입을 하고 또는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제 활동, 뭐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고 뭐 용돈을 좀 더 받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이제 근로로 포장해서 잘 교육하실 것이냐. 아, 저학년인 경우? 그렇죠. 네. 저학년인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인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 플랜으로 목돈을 모으는 플랜을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 게임 뭐를 새로 사고 싶다. 이럴 때 턱 사주시는 것보다는 그게 얼마고 그거를 모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고 네가 용돈의 어느 부분을 모으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모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여기서 배운 경제 용어와 원리를 사용해서 얘기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부모한테 몇십만 원짜리를 대출을 자기한테 해달라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저희 딸 같은 경우 지금 1년 정도 주니어 생글생글을 꾸준히 보고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네. 굉장히 달라진 경제 감각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귀찮아서 중고 거래를 못하는 것은 수술을 떼먹고 자기가 그렇죠. 대행합니다. 대행업체를 대행합니다. 제가 나도 아들 키워서 시켜야겠는데. 자기의 이제 근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실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고 모르고가 지금은 정말 조그만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각도가 이만큼 달라질 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나중에 결국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근데 가격이 한 부에 2,000원이면은 일주일에 하나 들어오고 이제 한 달에 8,000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00원이면 우리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이잖아요. 일주일에. 그거보다 좀 싸지 않을까요? 2,000원이니까.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가 4,300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스타벅스 두 잔 값에 애들한테 경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한 달에 8,000원이면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 OTT. 그죠? 그것도 결합으로 하시거나 장기로 하시면 또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아, 이건 흑자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사회공헌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콘텐츠니까요.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좀 마련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영상 감상평이나 아니면 경제 교육 관련된 이제 본인들의 자녀를 위한 고민 같은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우리가 총 10분을 선정해서 그중에 베스트 댓글 3분께는 여기 이제 나도 경제왕이라는 최근에 나온 이 경제 관련된 만화책입니다. 이 만화책과 함께 주니어 생글생글 3개월 무료 구독권을 함께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7분께는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같이 보면서 3개월이면 총 12번이죠. 네. 12번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함께 댓글 남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뱃돈으로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경제지능을 키워주시고 그 경제지능이 훗날 아이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또 그 아이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